공부를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. 수영이라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죠. 하지만 골다운 쪽은 안 좋은 건 아니고요. 수영이라는 것이 물 속에서 이제 중력을 덜 받는 사기다 보니까 골다운 쪽 효과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. 미약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잘해 수영하신 분들 수영 끊지 마시고 수영하시면서 네. 근력 운동들을 더 보충하신다면 골다운 쪽에도 좋고 신장에도 좋은 그런 운동 습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골밀도 검사했을 때요, 골 다발증은 아니지만 골 감소증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이거는 어떤 상태입니까? 당뇨 같은 경우도 정신이 당뇨 단계는 아니지만 혈당이 정상보다 높은 단계를 당뇨 전 단계로 하는 것처럼 골 다공증 전 단계를 골 감소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골밀도 검사하게 되면은 뭐 -1.0 이상 나타나는 경우는 정상이라 하고요. 골다공증 -2.5 이하의 골다공증을 하는데 그 중간 사이 -1.0과 -2.5라고 하는데 즉 골다공증 전 단계 정상보다 좀 약하고 골다공증보다는 아직은 골다공증 치료약까지 시작하지 않아도 될 정도지만 예방 단계 정도를 골감소증 할 수 있겠죠. 네. 그러면 골감소증에서 골다공증으로 진행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해요?